백상예술대상 TV브론 여사 신인 연기상 스카이캐슬 김혜윤님 축하드립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집에서 응원해준 저희 엄마, 아빠, 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스카이캐슬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좀... 자,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던 배우입니다. 김혜윤 씨가 이번에는 용문신과 함께 불도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영화죠. 불도저에 탄 소녀에서 주인공 혜영 역할을 맡은 미친 연기력의 소유자 배우 김혜윤 씨.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나온 소리가 이제 2019년에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 수상하는 장면인데. 네. 저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길래 우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아,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엄청 오랜만에.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아, 굉장히. 근데 이렇게 딱 그 목소리에서도 느껴졌던 것 같은데 뭔가 엄청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떨리고 그리고 엄청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생 한 번 받는 상이니까 신인상은 진짜. 맞아요. 맞아요. 금수연님께서 혜윤 씨, 허지웅 씨 나온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성찬님, 혜윤님 전적으로 웅디를 믿으셔야 합니다. 쌩쌩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양미진님이 혜윤님 저 어하루 은단호 보고 혜윤님의 귀여움에 반해서 팬 됐어요. 이번 영화도 벌써 미리 예매했어요. 내일 두드러 보러 가요 해주셨는데 불도저에 탄 소녀 이게 내일 개봉한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장편 영화로는 이제 첫 주연작이신 거고. 네, 맞아요. 시사회 통해서 이제 영화도 완성된 거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그 큰 화면과 큰 사운드로 제 연기를 본 경험이 이렇게 계속 주연으로 나온 게 정말 처음인데 낯설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돼? 네. 너무 큰 걸로 보니까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불도저를 막 운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접 운전을 제가. 그러면 자격증 따야 하나? 아, 공터에서 하는 거는 예. 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자격증은 없고요. 네, 그래서 공터에서만 제가 직접. 공터에서 뭐라는 봤어요? 네. 어렵지 않아? 차랑 똑같아요? 아, 차랑 조금 달라요. 차랑 달라요? 네, 차랑 다른데 좀 재밌었어요. 되게 되게 이게 위에서 정말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속도감이 막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요. 불도저에 탄 소녀 하면은 사실 이게 잘 감이 안 옵니다. 또 거기 용문신까지 했다 그러고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혜영이라는 인물이 아빠랑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의문의 사고가 아빠한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불처럼 화내는. 복수극인가? 네, 복수극? 네네. 그럼 사건을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혁권 씨가 아버지로 나오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관심이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 이게 실화예요? 그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실화인 걸 보시기 전에 이제 먼저 직접 쓰셨었다고.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도 아니고 썼는데 실화가 있었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한 스타일인데. 알겠습니다. 예서가. 네. 아, 예서란 이름 참 이름에 참 잘 붙어. 예서. 예서야. 예서. 예설은 캐릭터도 사실 좀 셌잖아요. 네네네. 그 나이 때 보통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연기의 폭을 훨씬 이제 상회하는 센 캐릭터였는데 이번 역할도 굉장히 그러면은 복수하는 내용이면은 세겠네요. 네, 맞아요. 혜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개인 공간 영역이 좀 센 친구여서 이 개인 공간 영역에 들어오거나 선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좀 불도저처럼 화내는. 그래서 건드리면 조금 무서운.
약간 그 되게 센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구나. 어, 네, 맞아요. 아, 이게 자기 공간에 들어오면 화낸다는 게 물리적인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감정적인 공간. 감정적인 공간. 네. 그래. 강양숙 님이 어, 이 영화 선택한 이유 있냐고. 아, 어, 선택한 이유가 저는 어, 주연 영화, 뭐 주연인 영화 이런 이런 느낌보다 이 대본을 보고 이 시나리오를 읽고 좀 느낌이 다른 대본들과 좀 달랐던 게 저는 어떤 시나리오나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연기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려지는데 이 작품은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어? 제가 오히려 그려져야 이게 해야겠다 이런 결심 쓰는 거 아닌가? 어, 네. 어, 거의 원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이번 작품은 굉장히 좀 상상이 안 가서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느낌? 모험을 떠나보고 싶다? 이런 어떤 흥미가 저한테 좀 끌렸었어요. 아, 혜윤님이 이제 도전적인 캐릭터군요, 사람이. 어, 어 그런가 봐요. 저, 저를 알게 되네요. 그렇군요. 용문신도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오이구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문신이 큰데? 팔 네. 한쪽에. 네, 맞아요. 용이 그냥. 용입니까? 네, 용입니다. 한 몇 마리를 이렇게. 몇 마리가 있어요? 네, 한 제 기억으로 세 마리였던 것 같은데. 저거 분장하는 거 꽤 걸리죠? 아, 근데 그 분장팀 실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얼마나 걸려요, 저렇게 하면? 한 20, 30분? 에게! 진짜? 네. 오, 저렇게 완성도 있게 그리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아, 이게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판박인가? 그 판박이처럼 아, 그 종이를 대고 해나 액을 바르고 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띄어내면 이렇게 아, 네. 그렇구나. 아, 용 언뜻 그 왜 저기 밀레니엄 용문신을 한 여자 그것도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아. 어, 어울립니다. 저 아, 정말요? 예, 뭔가 강렬한 모습인데 어울리는데? 맨 처음에 아, 저거 하고 세트 아 저희 촬영장에 나타났을 때 네. 어울린다고 하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다들 오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같이 쳐다봤어요. 아, 그래요? 아, 왜 캐릭터에 몰입하느라? 아, 이 초반에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좀 되게 많이 낯설더라고요. 어. 팔에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아, 내 팔을 봤다고 계속. 아, 네네, 제 팔을 아. 계속 쳐다봤어요, 저도. 전 쳐다보는 사람들을 같이 째려봤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어. 아까도 잠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김혜연 씨 말고 또 박혁권 씨 나오시고 오만석, 예성 네. 박이용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혜연 씨가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 활약상을 저희가 소리로 좀 모아봤는데요. 어,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네? 73년 도깨비다 도깨비 훈련만 마치면 온다더니 실체 없이 온다더니 휴전선이 그어졌지 않니?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해야 할 판에 나도 미치겠다고 스카이캐슬 부에서 3개나 틀렸어 3개나 틀렸어 김주영쌤 과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니까? 난 그냥 서울 의대 가서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김주영쌤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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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쩌다 발견한 하루 아 이러다 마주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기억해? 그 외에 저번에 계단에서도 도와줬고 그 피구할 때도 이렇게 막아주고 그랬어 삼시세끼 따뜻한 밥 지어서 그 밥 제가 다 했고요 항상 갓 담근 김치에 이게 어서 와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제철이 제철나무 제철 채소로 만들어다가 그 나물 그 밭일 제가 다 했고요 제때제때 딱딱 맞춰 따뜻한 밥 먹게 했고요 제때제때 그 상 누가 차렸을까요? 보십시오 지금도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보이시죠? 부연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요. 결정적으로 딸이 없으십니다. 도깨비 때 이게 네. 이제 2016년인데 벌써 도깨비에서 이제 그 북한 여성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이때 되게 어릴 때 아니에요? 아닌가? 어, 네 맞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전. 20대 초반이에요? 이때? 21살인가? 21살? 네. 아이고. 근데 어떻게 네. 필모그래피가 50편이 넘는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많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연기를? 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단역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쌓였겠네요. 이게 50편이나 했으면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횟수로 보면은 중견 배우인데? 아, 그런가요? 아, 어쩐지 이게 연기들이 안정적이더라. 아, 감사합니다. 대단한데. 이건 몰랐네요. 스카이캐슬. 아, 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되게 반가운데. 최상희님, 야, 혜윤입니다. 항상 당차 보이는 모습 너무 예뻐요. 저는 도깨비에서 혜윤님도 너무 좋았어요. 스카이캐슬보다 도깨비가 더 기억에 남아요. 해주셨고. 8846님이 혜윤 씨 반가워요. 드라마마다 성격이 다 다르던데 본인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배역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네요. 어떤 딱 한 캐릭터가 정확하게 이건 정말 나다 이런지는 않았었고 각각의 캐릭터들에 다 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저의 내면의 어떤 조그만 부분들이. 예서도? 예서는 세 개나 틀렸어. 아, 사실 거기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근데 어렸을 때 엄마 말 들어보면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모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투정 부리는 부분들이 엄마가 듣기엔 좀 익숙했었나.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의 예서가 혜윤 씨 실제 모습에 있다. 어렸을 때와 좀 닮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아, 그래요. 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카이캐슬 대사 중에 하나인데. 아우, 네, 네. 이 서울의대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허지웅 쇼에 나왔으니까. 예. 제가 바꿔서 한번. 아, 예, 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혹여나 조금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소리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소리 조금 네. 줄여주세요. 네, 그럼 하겠습니다. 허지웅 쇼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책임질 거냐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경고를 듣고 네. 소리를 줄였거든요. 네. 소리를 이렇게 줄였는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클리핑이 떴어. 아, 그래요? 아,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옛날 생각 나네 진짜. 예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스카이캐슬 진짜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게 2018년이구나. 네, 오래됐더라고요. 이슬미님께서 혜윤님 리틀 시무나라는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네 과합니다 저한테. 리틀 시무나 이거 전에 저도 들어봤었는데 이게 얼굴에 있어 확실히 있기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음에 드세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불리고 싶은 애칭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별명이 마멜 공주님이거든요. 마멜 공주님? 마이 멜로디라고 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랑 좀 닮았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애칭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멜? 마멜? 내가 모르는 드라마인가? 아, 마이 멜로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디 무슨 캐릭터? 게임? 아니면은? 아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네. 무슨 이런 어떤 키티 비슷하게 생겼나? 네네 맞아요. 닮았다. 야 이거 신기하게 닮았는데? 정말요? 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게 닮았는데? 사람. 아 팬분들에서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구나. 닮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발음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네 간혹가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50편을 했으면 그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이게 스스로 좀 의식적으로 막 공부하고 그래요? 연습하고? 연습을 크게 안 하죠.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또 엄마 말씀을 인용하자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한글을 떼자마자 제가 이제 간판을 계속 다 소리내서 읽고 다녔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시끄러워서? 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이게 쭉 몸에 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뭔가 아무튼. 오랜만에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때서 들으니까 많이 좋네요. 자 오늘 영화 불도저 같은 소녀에서 이번에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돌아온 배우 김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 중에 하나예요. 흙을 밀어서 땅을 다지거나 지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 기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경운기, 2번 포크레인, 3번 불도저. 이 힌트 필요할까? 힌트 가능하세요? 네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내일 4월 7일에 개봉하는 불도저에 탄 소녀 이걸 떠올리시고 한번 보러 가시면 딱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맞춰야 되는데 영화를 내일 보러 가서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아니면 뭐 이렇게 포스터를 다시 보고 오셔도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하진의 We Are Lie 그리고 신용재의 이유 두 곡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Sometimes we live in this life. 내요 참 많이 힘들었죠. 참 많이 기다렸죠. 너무 돌아와서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로 돌아온 배우 김예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이상우님이 네. 아 인생 2회차 배우인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인생 2회차 배우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그러니까 아까 50편 출연했던 게 아 그러니까 이게 매번 연기하는데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어린 나이인데 도저히 그 나이 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이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니까 인생이 2회차 배우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시나 봐. 아, 감사합니다. 아 극찬인데 진짜. 김지연님 혜은 배우님이 연기를 라디오에서 듣다니 실한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조현정님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보면서 팬 됐어요. 혜은 씨 연기력 아니었으면 손발 오글오글 했을 텐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50대 아줌마예요 해주셨고 4938님은 불도저를 탄 소녀 시사회 때 어사와 조이 팀이 응원 사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오신 건가요? 한마디 해주세요 하시네요. 아 네 그 옥태견 오빠랑 민준웅 오빠랑 이상희 언니랑 최원빈 친구랑 이렇게 다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와줘서 고마워. 와서 뭐 한 거야? 아, 와, 그 무대 인사? 시사회를 보러 와줬어요. 아~ 가족 시사회 때. 그래서. 그렇군요. 네. 든든하지 그러면은. 김현웅님 주연 배우니까 공약 하나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공약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만 명이 넘으면 1만 명 넘으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어지간하면 방송 중에 화를 잘 안 내는데 아 정말요? 잠깐 욱할 뻔했는데 네. 네 소리 들으면서 뛰어다니고 알겠습니다. 소리를 네. 지으면서 혜윤씨가 뛰어다니겠다고 네. 만 명 넘으면 만 명 금방 넘을 것 같은데 조만간 소리 들으면서 뛰어다니는 혜윤씨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0837님께서 스카이캐슬 때 배역 경쟁률이 200대 1이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당시에 어떤 대사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이거 그러니까 뭐 오디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맞아요. 이
오디션 대본이 그 아마 1화에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운전하고 뒤에 예서가 차에서 타고 가면서 이제 엄마가 너 해나랑 같이 과외하게 됐다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화내는 장면이 그 오디션 대사였는데 대사가 아직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이것도 살짝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리를 줄여야 돼요? 아, 예서가 다 이렇게 화가 많았었네요. 그러니까 예서가 어린데 안에 화가 많아. 안 칼져요 아직. 네. 소리를 좀 줄이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김에나? 김에나라고? 이거 한마디 할 때마다 확 그 장면이 떠올라. 맞아. 그랬었지. 맞아요. 재미난 드라마였어요. 이 스카이캐슬 이후에 출연한 작품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였는데 네. 이 굉장히 좀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은단호 쪽이 더 본인 성격이랑 좀 닮았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든 확답을 안 하는데 성격이 좀 원래 그런 것 같아.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선택을 했었던 건가요? 아, 정말 스카이캐슬 이후에 했던 작품인데 성격이 너무 극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다른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군요. 이 사극에도 했어요. 아까 우리 맞아요. 잠깐 소리로 들었는데 맞아요. 어사와 조이 그리고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어사와 조이 보고 팬 됐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사극 연기는 어땠어요? 아 사극 연기 근데 이 어사와 조이가 굉장히 퓨전 사극이라서 네. 사실 막 언어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고 네 그냥 평소에 하는 그런 말로 해서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는데 좀 낯설고 신기했던 거는 소품들이나 이 환경이나 어떤 세트장들이 그치. 정말 조선시대 맛보기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선배 연기자들 훌륭한 선배 연기자들이랑 연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 중에 지금 딱 이 순간 떠오르는 가장 인상적인 선배? 저는 꼭 다시 다른 작품에서 만나보고 싶은 선배님이 계신데 누구? 염정화 선배님이요. 염정화 선배님. 뭔가 꼭 그런 어떤 다른 역할로 만나면 또 굉장히 좀 많이 색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너무 좋았구나. 네, 그때도 너무 뭐 물론 다른 선배님들한테도 너무 많이 배웠지만 염정화 선배님은 꼭 다른 현장에서 또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어지간하면은 그 네. 이런 질문에 보통 이제 박혁권 배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박혁권 선배님도 너무 다시 만나보고 싶죠. 선배님 잘 지내시죠? 이번 영화의 이제 선배님을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 네, 예. 맞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시죠? 자, 김혜윤 씨 예능 속 활약상들도 저희가 한번 소리로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야! 아, 김주영 쌤 데려와! 강예서! 재수없게! 나 공부해야 되는데 형님. 왜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 나 아영이도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아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겠네요 제가. 나오는 씨는 여기 동기실 빼놓고 누가 좀 제일 궁금했어요? 놀면 많이. 다 궁금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네. 제가 저렇게 상투적인 말을 잘... 2, 1, 땡! 정답은? 노는 누나? 식스센스. 눈은 안 나. 맞아요. 아 저거 흉내를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흉내는 아니구나. 본인이 했던 역할이니까 재연이라고 해야 되나? 예서 대사 같은 거 많이 시켰으니까 예능에서도 네, 많이 하셨군요. 맞아. 아 그리고 이때 이 아는 형님 촬영 때 그 오나라 선배님이랑 김소영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더 예서로 갔었어요. 이때. 상황극
또 그 연기하는 장면이었죠. 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요. 예능 어때요? 재밌어요? 해보니까? 네, 재밌는데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갈 때마다 늘 새롭고. 네, 항상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나 이 예능곡 한번 나가보고 싶다. 수많은 예능 작가들이 이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는 해보고 싶은 예능이 있는데 근데 요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여행하는 예능 너무 나가보고 싶어요. 힐링? 네. 그런 어떤 여행 예능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뭔가 그 가서 이제 어떤 위로와 맛있는 그렇지 거 힐링하고 제가 너무 좋은 점만 보고 그런 거. 근데 그 힘든 어떤 예능 중에 듣고 계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글의 법칙을 갔다 왔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되게 정글의 법칙을 한 번 더 가겠다. 힐링하는 예능 가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 시간 통틀어서 처음으로 혜윤 씨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정글 너무 좋죠. 정글 좋아요. 네, 좋았었죠. 정글에서 힐링하는 걸로. 아니요, 그냥 힐링. 그냥 힐링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 나와서 네. 예능 나가서 네. 네. 요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면은 노래 한 소절. 개인기. 네. 춤도 좋고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짧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오면은 보통 노래를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난 못해요. 막 그러면 그냥 춤도 추시고 별거 다 하세요. 저는 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야,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저는 어려운 문장 읽기. 어려운 문장 읽기? 네. 제가 이제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어려운 문장 읽기 그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뭐가 있을까? 네. 이건 그 출처가 있는데. 예.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려운 문장이 뭐예요? 어디 보자. 어려운 문장이. 요즘에 어떤 걸 하실 건가 이 중에? 직접 가져오셨구나. 네, 맞아요. 그럼 일단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집 할머니, 뒷집 할아버지, 옆집 할머니, 윗집 할아버지, 건너집 할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모두 모여주세요. 어때요? 너무 쉬운가요? 아까 네. 소리치면서 뛰겠다는 공약과 더불어서 너무 비슷한가요? 좀 더 어려운 그래 이걸로 해줘 이걸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앞집 팥죽 이거 처음부터 어렵네. 이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 뒷집 공주 잘 못하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개인기죠? 무슨 개인기예요 이게? 예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보입니다. 정말요? 예. 저 너무 어려운데 예능?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약간 잘 못하는 걸로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은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 보겠습니다.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고등학생 연기했었고 이번도 사실 학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불도저를 탄 소녀에서도 학생이긴 학생이죠. 네 맞죠? 맞아요 고등학생입니다. 실제 학생 때는 어땠어요? 제 실제 학생 때요. 제가 굉장히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가 많고 이건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었는데 학교에 제가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주어지는 시간이 그 10분 동안 1반부터 10반까지 다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냥 무슨 인사를 계속 하는 거죠. 앞문으로 나갔다 뒷문으로 이제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고 다시 앞문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계속 인사를 친구들이랑 그래서 뭐 누구의 또 친구다 하면은 나 얘랑 친구야 이러면서 또 인사하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계속 인사를 엄청 하고 친구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어렸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 유치원 때나 이제 목욕탕 가면은 예. 꼭 친구 한 명을 거기서 사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네, 목욕탕에서. 오. 꼭 친구를 한 명을 꼭 만들어가지고 오. 다음에 또 보자 이러는데 다음에 만날 기회가 거의 드물잖아요. 왜냐면 각각의 어머니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항상 거기서도 꼭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 희한하네. 아니 그 연기 생활 고등학생 때부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통 약간 미움 받고 그러지 않아요? 미움이요? 다들 좋아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 친구들은 크게 저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랑 약간 달랐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같이 엄청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같이 계속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오디션 보러 간다던가 뭐 촬영 때문에 수업을 못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잘 갔다 와 그냥 별 자연스럽게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고 친구들아 안녕 야 나 여기 나왔어 지금도 왕왕 연락하고 그래요? 네네네 아이 좋지 그러면 학교 시절의 패거리들 굉장히 오래 가고 그러면 좋습니다 맞아요 최혜수님께서 야 뭐든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 혜윤님 연기 말고 취미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요 제 취미요? 저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자고 먹고 이게 제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능도 힐링을 하고 싶다고?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힐링? 근데 이제 장소가 계속 집이니까. 장소가 집이니까. 네, 이제 다른 데서도 장소에서 하고 싶다. 또 영화 보고 드라마. 이럴 거면 놀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오상우님이 허당미가 있으시네. 귀여워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정혜리님이 김혜윤님 고함 전문 배우. 전상우님이 작품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작품 고를 때요. 저는 그 시나리오나 대본 읽고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확실히 도전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서윤아님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아기 피부예요. 바쁜 스케줄 소화하면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엄청 이렇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집에 가자마자 바로 지우고 엄청 듬뿍 발라놔요. 이렇게 뭐 로션이나 이런. 자기 전에? 네. 아니면은 너무 답답할 때는. 일정이 끝나고 가면서 이제 차에서 지우는 적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뭐 두껍게 발라놓으면 좋은 건가? 나도 따라 해보려고. 제가 워낙 엄청 건성이어가지고 악건성이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유분기 많은 걸로 이렇게 많이 발라놓는구나.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님이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로 염정아님 뽑으셨는데 그럼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가요? 자주 듣는 노래도 궁금하네요 해주셨네요. 저는 가수분 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팝송을 많이 듣는데 그 셀레나 고메즈 그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노래도 뭐 셀레나 고메즈 선배님? 선배님의 소버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가수도 노래도 다 셀레나 고메즈로. 네. 그렇군요. 많이 좋아하나 본데. 오상우님이 꼭 해보고 싶은 연기 있으신가요? 꼭 해보고 싶은 연기요? 저는 뭐 지금까지 안 해봤던 캐릭터로 그러니까 뭐 겹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다양한 뭐 못 해봤던 거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꼽으라면 저는 그 해리포터의 루나 러브굿이라고 굉장히 4차원이고 루나 러브굿 엉뚱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 보면서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차원이고 좀 엉뚱하고 그런 실제 네. 약간 그런 거 좀 있죠. 저요? 아니야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좀 굉장히 진지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이 말도 되게 거짓말 같네요. 네. 근데 진짜
위치에서 네 엉뚱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 같은 건 주로 어떻게 푸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 네. 스트레스 저는 거의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거. 네.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일할 때나 뭐 이제 딱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음식을 계속 골라요. 나랑 비슷하다. 아 그래요? 저도 계속 장바구니 넣어놓고. 아 맞아요. 그리고 장바구니 막 몇십 개씩 사.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다른 데도 계속 찾아보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건? 매운 거? 네. 스트레스? 네 맞아요. 스트레스 먹는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아 그렇군요. 떡볶이. 네. 오늘 집에서 떡볶이 먹어야겠다. 이사우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쉬지 않고 계속 고함 지르기, 한마디도 안 하기. 어려운데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아 저는 너무 둘 다 어려운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기. 아 진짜? 근데 생각만 해도 벌써 어려워요. 고함을 잘 지르는 게 고함 지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계속 뭐 내일 여러분들께서 극장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혜영이로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고함이라던가 화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냈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기를 고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가가지고 네. 아쉽게도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저 벌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지금 영화를 지금 예매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혜윤 씨의 개인적인 팬분들, 또 네. 우리 허지웅 씨 청취자분들에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3월 7일 드디어 제 첫 주연 작품 불도저의 탄소녀가 개봉을 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배우 김혜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기 기대하면서 네.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 정답 3번 불도저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성호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김혜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